구독자였다가 제자가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. 처음에는 되게 멋모르고 이제 달려들어서 한 1, 2년 정도 막 잘 불리다가 딱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봤거든요. 많지. 너무 많지. 네, 봤는데 그런 경우 왜 그런지 선생님 봤을 때 잘 나가던 잘 부리던 제자들이 애동들이 매달 뭐 구슬 한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손님도 안 오고 그거는 간단해. 이거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. 우리가 구슬해. 구슬한다는 거는 어떤 가중에 뭐 남편 쪽, 여자 쪽, 아내 쪽까지 모든 조상들을 오라고 해서 한진 거를 풀어주는 게 조상거리인데 거기서 한 사람을 못 푸는 거지. 누군가 정말 한이 진 사람을 못 풀어낸 거야. 그건 선생들 책임이지. 다 완벽하게 풀을 수는 없겠지. 붓 한 번으로 해가지고 그 집 조상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건데 그 조상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내 집 문 앞에 와 있는 거야. 자기 알아달라 이거지. 자기가 안 풀어줬으니까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씨네 뭐 이씨네 양이 붙여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엔 뭐 박씨네 또 김씨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굳이 몇 개 하다가 못 풀린 집들이 하나씩 생기면은 거기들이 내 법당 앞에 문 앞에 와 있는 거지. 딱 막고 있는 거예요. 새로 오는 손님도 못 들어오게 막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제자는 당연히 몰라. 선생이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선생이 캐치를 못 해주고 그러면 둘 다 힘든 거거든. 방법은 딱 하나. 지난달에 한 서너 개를 했는데 이달에는 막 손님도 없고 꽉 막힌 것 같다. 되게 답답하다. 그러면은 그 구슬 세 개 했던 집에 각 집에 조상 옷을 몇 번씩 더 준비해서 자기 인근에 사는 선왕당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굿당 선왕당에다가 올려놓고 첫 번째 뭐 4월 달에 4월 뭐 5일 날 굿했던 뭐 김씨 가중 이씨 가중 조상님들 한진고 원진고 좀 풀고 가시고 또 5월 뭐 10날 또 굿했던 뭐 황씨 박씨다 그럼 거기도 옷 몇 벌 준비해서 거기도 풀고 가시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최근 들어 굿했던 집들 조상 옷들을 사갖고 가서 그 선왕당에다 올려놓고 팥떡 좀 찌고 막걸리 좀 해가지고 집에 와서 건립해서 꼭 다시 한번 풀어내. 건립에 와가지고 건립 신령님들한테 다 풀고 들어왔으니까 건립 앞에 있지 말고 다들 가시라고 보내주시라고 하고 축원 정도만 해. 그러면 바로 열려. 우리가 조상은 남의 집 조상을 풀어주고 하늘 풀어주고 남의 집 신을 갖다 대우하는 일이 굿인데 조상 중에 엉켜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애들은 내 집 앞에 와서 문을 막는다는 거. 그래서 제자가 답답해지는 거.